운빨 날리는 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카자흐스탄 돈 어떡하지? 씨, 쓸 데가 없는데 이러면. 장갑 안 끼면은 손 시려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똥값이 된대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안녕하세요. 이제 키르기스탄 카라콜에서 비슈케크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버스 타러 갈 건데 숙소 사장님도 오늘 비슈케크 간다고 가는 김에 같이 버스 타러 가자고 하셔가지고 기다려서 같이 버스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뭐야? 비 오는 거야? 아, 비 오네요 또. 역시나 도시를 이동하는 날은 비가 오거나 눈이 와야 맞죠? 그럼 비슈케크로 이동하겠습니다. Let's go. 원래 같았으면 눈 맞으면서 갔을 텐데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신답니다. 여기가 카라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거는 인원수가 딱 차야 출발을 해요. 뭐야, 이 미니밴은 엄청 좋은 거네. 버스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가격은 똑같이 500솜이네요. 내가 왔을 때 탄 버스가 최신형이 아니었구나, 미니밴이. 인원 바로 풀로 차가지고 바로 출발합니다. 휴게소 들렸는데 어우, 눈발이 장난 아닙니다. 바람도 엄청 많이 부네. 뭐 도시 이동하는 날은 맨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날씨 요정이야, 날씨 요정. 내가 바로 날씨 요정이다. 이게 지금 카메라로 잘 안 잡혀서 그렇지 눈발 날리는 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자동차로 막 이동하는데 차도 막 흔들리고 그래요. 이거 봐. 도착 예정 시간보다 좀 많이 늦어질 것 같네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장님이 끝까지 이 미니밴에서 숙소랑 가까운 곳에 내릴 수 있게 도와줘가지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냥 나 혼자 왔으면은 이렇게 중간에 세워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버스 스테이션 가가지고 택시 잡거나 걸어왔어야 되거든요. 숙소 도착해가지고 그 카자흐스탄 돈 바꿔왔던 거 바꾸려고 시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139. 비슈케크 알마티에서 넘어왔을 때 190 줬는데 이게 보니까 국경지대랑 그 버스에서 이제 알마티로 넘어가는 그쪽만 텐게를 가격을 좀 쳐주고 여 시내들 뭐 비슈케크라든지 카라콜은 그냥 카자흐스탄 돈은 그냥 아래입니다. 아래 그냥 절대 텐게로 바꿔가지고 여기 키르기스탄 넘어오면 안 돼요. 카자흐스탄 돈 어떡하지? 씨, 쓸 데가 없는데 이러면. 이거 카라콜에서 스키장 갔으면은 오늘 숙박 비용 결제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와, 나 지금 달러 처음에 출발했을 때 가져온 게 남아있는 게 100달러인가 200달러 정도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와, 이거 어떡하냐 나. 아, 트래블 월렛 이거 키르기스탄 좀 만들어주세요. 트래블 월렛만 믿고 왔다가 지금 나 뭐야 이거 길가에 나앉게 생겼어. 아니면 방법은 그 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환전을 해갖고 오는 거거든요. 아, 내가 그때 왜 환전을 안 했을까. 아, 난 당연히 시내가 환율이 더 좋을 줄 알았지. 키르기스탄이 카자흐스탄 돈을 이렇게 낮게 취급할 줄 알았나. 지금 답이 없습니다. 비슈케크 도착한 시간도 너무 늦었고 지금 거의 반 거지 상태라서 숙소 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추워. 지금 환전도 못한 상태고 할 게 없어요 비슈케크에서 지금. 그래서 아마 내일 환전하고 내일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비슈케크 이틀 차입니다. 어제 눈 오고 날씨가 8도? 9도 이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더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일단 어제 환전을 못 해가지고 방법이 그 웨스턴 버스 스테이션 가가지고 환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버스 타고 거기로 이동한 다음에 환전하고 옷이 바자르 라는 데 갔다가 번화가인 알라토 광장 가서 뭐 커피숍도 가고 수제 맥주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수제 맥주도 좀 마시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기도 트레킹 하는데 좀 유명한 데가 있긴 한데 거기는 제가 알틴 아라샨을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는 패스할게요.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시 환전하기 위해서 여기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사람들 엄청 많네요. 도착했을 때 여기가 환율이 좋은 줄 알았으면은 그때 환전했지. 젠장. 이거 봐, 여기 오니까 텐게가 192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시티로 넘어가면은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번에 봤을 때가 190이었는데 192로 올랐으니까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면은 이득일까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열려 있었던 환전소는 190 그대로네요. 여기가 192를 주고 여기가 많이 주는 거네. 아,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환전소 와서 이제 환전도 깔끔하게 했고 옷이 바자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야, 코 빨개진 것 봐. 와, 장갑 안 끼면은 손 시려워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와, 바자르로 이동하긴 해야 되는데 발이 시려가지고 밖에를 못 걸어 다니겠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요. 가보자 바자르로. Let's go. 여기 바로 넘어가 터미널인데 진짜 터미널에서 이렇게 하나만 툭 넘어와도 이 텐게가 똥값이 된다니까.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텐게 왜 그러는데. 근데 어때, 도착해가지고 숙소랑 가까운데 주변 돌아본 데는 꽤나 시티 느낌이 났는데 여기도 좀 이렇게 외곽으로 떨어지니까 카라콜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마을은 비슷하죠? 여기가 이제 오시바자르 도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소매치기가 안에 시장에 많다고 하는데 그건 들어가서 겪어봐야 알죠 뭐. 도로 길가에도 옷 파는 데가 있고 들어오면은 쭉 옷 사고 이런 거 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소매치기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럴까요? 여기 바자르가 카라콜에 있는 바자르랑 다른 점은 뭔가 가게들이 좀 더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는 좀 수산시장 같은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여기는 완전 동남아 옷 같은 거 파는 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기 이제 비시케크, 키르기스탄 지나가면은 추운 나라는 끝이라서 따뜻한 옷을 더 이상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발이 시려워가지고 두꺼운 양말을 사고 싶기도 한데 또 여기 벗어나면은 추운 곳이 없으니까 또 그거 사는 것도 애매하긴 합니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먹을 거나 있으면은 간식거리나 하나 먹어야 되겠습니다. 5,000송? 야, 여기 마사지 가격 비싸네. 5,000송이면 얼마야? 75,000원? 엄청 비싸네요. 이건 우리나라보다 비싼 거 아닌가? 마사지 가격이? 그리고 엄청 신기한 게 이 시장 안에 갑자기 헤어샵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뭐지? 가격이 안 써있긴 한데 여기서 빵이나 하나 먹을 거야. 솜싸 안 먹은 지 좀 오래되겠는데 이거? 이거 기다란 도너츠 같은 거 샀는데 이게 가격이 45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먹어보고 가야겠다. 이것도 가운데 뭐가 들어있나? 이것도 그때랑 똑같이 안에 뭐가 들어있네. 부드러우면서 괜찮네. 가운데 있는 게 뭐지? 감자인가? 이게 좀 짭짤한 감자 같아. 다시 좀 이 바자를 구경하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돌아다니는데 호객행위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더 있어봤자 제가 뭐 살 거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다가 세컨드핸드라는 이 중고 옷 파는 데인 것 같은데 한국분들이 여기에다가 군복을 파셨나 봅니다. 잃어버리신 건가? 우리 부대는 없나 여기? 없을 것 같다. 옷이 바자르에서 뭐 살 거 있으면은 저기에서 흥정 같은 거 연습해보는 것도 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봤는데 뭐 소매치기 이런 위협 같은 거는 전혀 못 느낀 것 같아요. 번화가 알라토 광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키르기스탄의 글로버스라는 이 대형마트가 한국의 이마트 같은 데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가격도 괜찮고 음료수나 뭐 이런 거 사 먹을 때 여기 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사실 가다가 제가 여기 들린 거는 뭐 음료수 사 먹으려고 한 것도 있는데 발을 녹여야 되거든요. 스탄 나라들이 보통 과자는 막 엄청 싸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빵들은 좀 싼 느낌이 강한데 과자들은 안 그래. 햄버거 같은 거 사 먹으면 엄청 비싼데 한 1,100원, 200원 정도 합니다. 이런 거. 이 나라 보드카 보면은 가격이 한 7,500원?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도수는 보통 다 40도에서 45도 이런 것 같고 괜찮네. 발 잘 녹이고 갑니다. 이제 알라토 광장 쪽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백화점 한번 들어갔다 와볼까? 뭐 있나? 사실 뭐 있나 가볼까는 핑계고 발 녹이러 왔습니다. 오, 여기 백화점 잘 돼 있다. 백화점은 깔끔하고 이쁘게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백화점에서 살 걸 찾았습니다. 델리 만주 12개 120솜 1,800원? 가격도 괜찮은데요? 진짜 키르기스탄에서 최애 간식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개꿀인데? 건대 빵 맛은 똑같은데 안에 크림이 다르네. 내가 생각한 크림 맛이 아닌데? 그럼 다시 알라토 광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 알라토 광장 가는 길에 여기 있는 곳이 지금 키르기스탄 백악관이라고 합니다. 앞에 뭐 막혀 있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돼 있네요. 신기하다. 백악관에서 옆으로 좀 오면은 있는 곳이 여기가 키르기스탄 역사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다 뭔지 알죠? 패스. 그 박물관 바로 맞은편이 알라토 광장인데 여름에만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겨울에는 여기 사람들도 추우니까 사실 이게 광장이어도 밖에서 여기서 막 시간 때우고 있기는 좀 그렇죠. 나 같아도 와가지고 아우 추워 하고 그냥 돌아가겠다 씨. 자, 이제 여기 아무도 없는 휑한 알라토 광장에서 커피숍 같은데 좀 괜찮은데 찾아가지고 커피숍 가서 커피나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카페 조금 느낌 있네요. 엔츠스. 오, 깔끔하고 안에 엄청 따뜻하네요. 추워. 걸어다니면서 간식을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뭐 먹을 거는 못 먹겠고 그냥 커피나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딱히 뭐 구경할 관광지도 없고 제가 알틴 아라샨을 갔다 왔는데 제가 뭐 산악 유튜버도 아니고 또 등산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안 갈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 일상처럼 그냥 거리 돌아다니면서 좀 뭐 가까운 시티 내에 구경할 거 있으면 구경하고 좀 여유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선 뭐 할 게 없어. 여기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개소리였고요. 아, 여유 좀 즐기다가 이제 수제 맥주 파는데 괜찮은데 여기랑 가까운 데 있다고 해서 맥주 좀 한두 잔 마시려고 합니다. 여기 맥주집입니다. 막 엄청 번화된 곳에 있는 건 아닌데 평가도 되게 좋고 수제 맥주도 적당한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내부도 조용하니 느낌 있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메뉴판에는 가장 비싼 게 맨 위에 있고 로컬 메뉴판에는 가장 싼 게 맨 위에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맥주는 주문해서 여기 바로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최칠 치즈가 이 오징어포 같은 거구나. 이거 괜찮다고 하던데 맥주 바로 따라주십니다. 수제 맥주 이게 가격이 150, 중간 사이즈 225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40이니까 이것도 한 2000원. 색다른 맛이네. 이거랑 핫도그 주문했어요. 이거 부하라에서 우즈베키스탄 친구들하고 클럽 갔을 때 줬었던 그 치즈다. 그때 먹은 치즈보다는 덜 짠 것 같아요. 그때 그 치즈는 엄청 짰거든요.
핫도그를 엄청 정성스럽게 만드나 봅니다. 맥주 다 마실 때 동안 엄청 늦게 나왔어. 다른 거 한 잔 시켜야 되겠다. 더 두 번째 잔으로 퍼스트 러브 시켰습니다. 왜냐 오늘 러브를 찾으러 갈 거니까. 오, 과일향 난다. 과일향. 근데 도수는 이게 2% 정도 더 높아. 달콤한 향 속에 강함. 오, 향은 엄청 달콤한데. 오, 세다. 확실히 세네. 엄청 심플한 맛의 핫도그네요. 이게 얼마야? 3,200원 정도? 아니다, 아니다. 이게 한 3,700원 정도에 나쁘지 않지. 여기는 따로 부가세를 안 받아가지고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740솜? 엄청 싸게 먹었죠? 수제 맥주 두 잔에 핫도그 하나? 거기에다가 무슨 치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 나왔습니다. 저기 가성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내일 할 게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럼 다들 에라 모르겠다. 내일로 에라 모르겠다. 비슈케크 3일차이자 키르기스탄 마지막 날입니다. 구경할 것도 사실상 별로 없고, 근데 뭐냐, 분량은 채워야 되니까 분량 욕심. 아, 뭐 돌아다니다가 볼 거 있으면 보고 카페 탐방이나 아니면은 뭐 밥이라도 먹어야죠.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쭉 유심도 7일짜리 사가지고 하루 남았는데 유심 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안 되는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구경하고 막 이런 게 없는 걸 떠나가지고 사실 좀 추워서 밖에 나오기가 좀 싫기도 했어요. 아, 갑자기 마이너스 10도 이상 내려가니까 그래서 좀 돌아다니기 꺼려졌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비슈케크 승리의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어제 갔던 알라토 광장처럼 여름 시즌이면은 사람들 엄청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온 게 진짜 여기 여행 비수기인 겨울에 와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이런 느낌입니다. 광장에 동상 몇 개 있고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인가 봐 이건. 어? 따뜻한데? 여기 광장은 다 본 것 같고 쭉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백화점 위에 그냥 카페들 쫙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너무 추워 갈 데도 없어. 광장, 바자르, 공원, 카페, 음식. 알라 아르차 산 하이킹은 하이킹을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가는 거 오바고, 브라나 타워는 여기랑 너무 멀고 래프팅 하기도 좀 애매하고 진짜 갈 곳이 없어요. 여기 비슈케크도 제가 여행하는 시즌을 잘못 맞춰서 왔을 뿐이지 근교로 나가면은 은근 구경하러 갈 데 엄청 많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와가지고 뭐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추워서 안 가고 있을 뿐이지 갈 곳은 있다. 이제 밥집으로 이동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키르기스탄 음식 먹으면서 키르기스탄 그리고 비슈케크의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자라는 현지인 맛집입니다. 현지인 맛집답게 사람들 엄청 많죠 안에? 메뉴판입니다. 영어 메뉴판도 있고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로간판? 한국식 국밥 같은 거라던데? 이게 국물 있는 거, 국물 없는 거? 어우, 샤슬리 가격. 그래, 샤슬리 가격은 이게 맞지. 일단 구로간판 나왔고, 이거 국물 있는 게 아니라 볶음밥이네요. 이거 나왔고, 이거 만티, 만두. 이게 한 4,500원 정도 하고, 이게 얼마지? 나 한 피스 달라고 했는데 다섯 피스인가? 50솜인가 그랬는데 맞아 이게? 50솜인게? 하나에 10솜이라고? 그럼 하나에 150원인데? 이게 맛없을 수가 있나? 고기 볶음밥인데? 살짝 중국식 중화비빔밥 이런 맛 납니다. 근데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거지.
와. 씹으니까 안에서 육즙이 파바박 떨어지네. 군만두만 납니다. 완전 군만두야. 안에 속은 양고기. 엄청 맛있네. 키르기스탄 비슈케크 여행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비수기 시즌에 오고 너무 추워가지고 많은 거를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이렇게 비수기 시즌에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나라는 다시 좀 더운 나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심히 돌아다녀 볼게요.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디오스.